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공부를 마치고 1992년 3월 1일 당시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곳에 대리로 특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동력자원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력자원부와 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에너지 부분은 92년도, 지금은 2020년도 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옛날을 기억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여러분하고 좀 다를 거예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또 객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아주 오래된 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요. 3공화국 시절에. 그때가 이제 개발 독재를 시작하는 중요한 고비가 되는 해입니다. 1962년 1월 13일. 그리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하나의 계획이 발표되는 게 그게 제1차 장기전원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뭐 공장을 짓겠다, 뭘 어디다 뭘 도로를 짓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그거를 실현시키려면은 많은 게 필요하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누군가 그림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의욕적으로. 반에서 한 50등 하는 친구가 나는 반에서 앞으로 중간고사에서 반 10등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서 반 3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공장을 짓기로 마음먹었고 항만을 짓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빌려온 거고 전기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우선 발전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공장을 5년 후에 공장을 가동하려면 2년 전에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요? 그걸 인프라라 부르는 거예요. 인프라로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거를 합니다. 그게 제1차 장기전원 개발 계획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장기전원 개발 계획이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본질은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아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을 돌려서 발전소가 투입되는 시점을 쫙 어떤 유형의 발전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를 짓고 그다음에 그 발전소를 나온 전기를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서 개통을 송배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송전 배전망 계획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최소 비용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끝나고 지금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논의 중인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발전소 송전 배전망을 짓는다. 그리고 그 모델은 처음엔 아니었지만 지금 와스프라는 모델을 돌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성공시킨 나라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지금은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잘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부국강병을 한번 해보자. 잘 살아보겠다는 얘기가 여러분은 뭐 기록 영화에서나 볼 만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큰 염원이었고 그거를 다른 전문용어로 말하면 부국강병 책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공자의 말을 실천하면서 검소하게 살자는 게 그 당시의 슬로건이에요. 그때 뭐 공업과 상업을 촉발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살자는 거는 조선시대 때는 매우 불건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박하게 공자의 뜻에 따라 살자, 도를 지키면서 이게 아니고 우리도 돈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나타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시스템은 정부가, 국가가 부국강병책, 중공주의, 그러니까 공업을, 공업 입국을 통해서 제조업 국가로 해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을 서포트하는 핵심적인 전략이었죠. 에너지 시스템.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전력,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원별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력을 담당하는 건 한전, 가스 담당은 가스공사, 석유 담당은 석유공사, 석탄공사, 이걸 원별로 쫙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누가? 동력자원부가. 그러다가 그래서 이 원별로 전부 다 규제해서 국가가 계속 규제를 했었어요. 규제를 하다가 다 공급직이잖아요. 그죠? 전기 공급, 석유 공급, 가스 공급, 석탄 공급. 그죠? 1980년도에 동력자원부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 공급 위주 정책이 너무 문제가 많이 유발될 수 있다. 수요 관리 정책도 해야 됐다.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창출시키면서 공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입지 갈등 문제 생길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 무한대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있다고 동력자원부라는 조직이 판단을 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동의하면서 1980년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돼요. 그게 또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공급 일변도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하는. 그땐 병행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수요관리 정책을 더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은 현재 2020년은 공급 정책보다는 수요관리 정책이 더 높은 위상인데 예전에는 공급 정책 밑에 오직 공급 정책만 있다가 1980년도에 수요관리 정책이 일부 좀 들어오고 지금은 공급 정책보다 수요관리 정책이 훨씬 더 높은 위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다 운영하던 세월을 겪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97년도에 석유 부분을 자유화해요. 이미 그때 97년 이전에도 동력자원부 국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언제까지 다 국가가 다 관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조금씩 경쟁 체제로 보내거나 민영화를 하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97년에 석유를 성공적으로 민영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여러분? 그게 GS 칼텍스, 우리 정유사들 있잖아요. GS 칼텍스 또 뭐가 있어요? S오일, 뭐 또 뭐 SK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4대 정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 민영기업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민영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출입 자유화, 가격 자유화, 진입 자유화를 이 3대 자유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켜서 그게 지금 커다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일조하고 있고 커다란 수출 산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또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의 제조 강국으로 이전에 가는 부분을 서포트하는 국가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그게 지금 한 60년 정도의 세월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화 현상이 워낙에 강해서 예전처럼 가스공사, 석유공사 뭐 다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전기화로 이전되면서 전력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요즘에는 그냥 전력 정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돼 있습니다. 물론 전력 부분이 전체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중에서 뭐 절대 다수는 아닌데요.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혁신성이 강하고 해서 이제 현재는 에너지 정책에 은 이거를 거의 전력 정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어서 전력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 보면은 그런 건가 하지만 이게 다 의도를 가지고 역사적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전이 있고 5개 발전사 있고 한수원 있고 거기에 또 자회사로 뭐 KPS, 코팩 이런 몇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한수원 밑에 또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 뭐 원자력 환경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관들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다 산통을 겪으면서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진화해 줘서 여기까지 여기에 이른 겁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큰 일조를 한 거죠. 그 진화의 과정 자체가. 진화의 과정 자체가. 그래서 진화를 잘했어요. 참, 그 보면 참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여러분 진화를 잘 해오지만 상황이 바뀌면 가장 우수한 종이 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죽게 되잖아요. 오히려 열성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살다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화론의 본질이잖아요. 적자 생존의 본능은 그런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열성 인자가 우성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잘 되어왔는데 역할 분담을 잘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경쟁 체제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잘 안 되면서 지금의 생태계 구도가 지나치게 경직화돼 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혁신이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가 있냐면은 뜻밖에도 에너지 공단에 이제 업무로 많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존 생태계에서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왔는데 자기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꽉 짜여가지고 성장을 하고 싶은데 업무 분장이 꽉 짜여 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이 생태계의 업무 분장이 너무 경직되게 되면은 성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저하게 내수 시장이잖아요. 내수 시장의 수익률을 철저히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발전사들이 신재생 SPC 만들 때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고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이게 통제받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태계는 성공적으로 제조강국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인프라 산업으로서의 업무를 잘 수행해 왔고 그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는데 이제 그 진화 부분이 속도가 좀 느려지기 시작한 그러면서 이제 수요도 줄고 수요도 똑같고 내수시장 기반의 수요도 줄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